여러분, 여기 있는 승모근은 여기가 시작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시작점은 언제나 척추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를 스트레칭 해야 될까? 자, 어깨뼈 누르고, 능형을 들고, 손을, 자, 나서 이렇게 할 때는, 자, 어깨뼈 내리고, 능형이 올라가면서, 여기 중간 부분을 들어서, 요 중간 부분을 위로 들면서, 걔를 요 경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른모커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깨 안정화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몸통 앞뒤로 확장을 해서 그래서 어깨뼈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어깨뼈가 갈비뼈랑 쭉 뒤쪽에 있는 갈비뼈랑 쭉 따라서 뒤로 가게 되죠. 왜냐면 쇄골은 앞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어깨뼈 극이 뒤로 갈 때, 자, 어깨가 리트랙션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어깨뼈가 몸통의 앞뒤 확장 없이 자기 혼자 모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모으게 되면 우리 척추 전만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척추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자, 이 쇄골 앞으로 갔으면 이 뒤쪽에 있는 갈비뼈도 뒤로 밀어서, 그렇죠? 앞뒤로 가서, 자, 어깨뼈가 이렇게 뒤로 후인됐어요. 그러면 어깨뼈 하각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높이가 다른지, 이 부분의 높이가 다른지, 자, 이 부분의 높이가 같은지,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여기까지 뒤로 왔죠? 여기 앞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쭉 내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길게 내밀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정중앙에서 이렇게 가면, 지금 이때 갈비뼈가 닫혀진다. 아, 갈비뼈를 닫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속에서 미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얘가 옆으로 가면서, 납작해지는 걸 닫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깨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모아질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의 배의 힘을 꼭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모아지질 못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목뼈도 뒤로 못 가니까 어떻게 되죠? 코북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앞뒤로 확장했다 그러면 여기 부분도 다 앞으로 나가지만 여기 부분도 다 이렇게 앞으로 갈비뼈랑 같이 밀어내세요. 자,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코어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력을 최대치로 밀어내세요. 자, 최대치로 밀어냈는데 결과물은 배에 힘이 들어가는 압력이 가득 차서. 그렇죠? 그래서 치골에서부터 내전근까지. 그래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뒤로 오죠. 그러면 아까 그 어깨 하각에서부터 갈비뼈가 바닥을 누르는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골반 속도 뒤로 오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닥을 누르고 척추를 타고 능형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팔은 어깨뼈가 데리고 갔네요. 그렇죠? 위팔. 우리 위팔에 있는 거의 대부분 근육들은 견갑골, 어깨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어깨뼈가 이렇게 뒤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해박적인 자세가 되잖아요. 자, 아래팔, 팔꿈치가 여러분들 여기는 두 개의 뼈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뼈가 다 위팔이랑 붙은 게 아니라, 자, 뼈 자체는 이렇게 잡뼈라고 해서 우리 팔꿈치로 보이는 이 부분이 네, 위팔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깨뼈가 리트랙션 돼서 뒤로 간 위팔을 이기고 팔꿈치, 아랫팔이 멀리 가볼까요? 자, 어깨뼈 내리고 어깨뼈 중간 부분이 올라간 거와 저항해서 아랫팔이 멀리 가볼까요? A, 1, 2, 3, 4, 5, 6, 7, A, 2, 2, 3, 4, 5, 6.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할 거예요. 자, 위팔은 그대로 두고 앞에 팔이 엎침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엎침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까지 갔어요. 자, 바닥을 누르고 어깨가 골반 속에서 능형이 올라올 때, 자, 이 아랫팔이 내 몸에서부터 멀어져서 올라갈 거예요. 자, 뒤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려오고. 자, 이 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뒤에가 벌써 다 누르고 올라오는 게다 터져버렸죠. 자기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손이 어깨를 방해하지 않고, 자, 손이 올라가더라도 어깨가 자기 방향대로 갈수 있게. 앤, 내려오고. 네. 어깨 하강 누르고 골반에서부터 척추 들어서
자, 쭉 능형에서 경주까지 올라가면 팔꿈치가 이 에너지를 이기고 멀리 가세요. 자, 손이 내려올 때는 어깨뼈에서 갈비뼈 골반 속을 뒤로 밀면서 자, 바닥 누르고 척추 능형까지 올라가면 손이 올라가세요. 앤 내려오고 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앤 5, 2, 3, 앤 내려오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제는 손을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 이번에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할 거예요. 자 손바닥이 올라오지 않아요. 자 팔꿈치가 여기가 올라올 거예요. 자 손바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자 팔꿈치가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팔꿈치가 올라오면서 어깨도 같이 으쓱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어깨 하강 내리고 골반 속에서 능형 올라가서 자 내가 팔꿈치가 올라가는데 좌우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깨 하강 누르고 능형이 올라가게 그로부터 팔꿈치가 내 몸에서 멀어지게 자 내려올 때는 어깨뼈 하강 갈비뼈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골반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밀면서 땅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자 골반 속 올라가고 척추 올라가면서 어깨뼈 올라가면서 예, 지금 올라가는 어깨뼈는 능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 and 3, 하강 누르고 중간 부분 올라가고 자 손부터 내려오지 말고 하각이 내려오면 끌고 내려오세요. 손을 한 번 더 해볼까요? A, 4, 2, 3, and 내려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 여기를 스트레칭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스트레칭 할 때 어깨뼈 다 찌그러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여기 있는 승모근은 여기가 시작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점은 언제나 척추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를 스트레칭 해야 될까? 자, 어깨뼈 누르고 능형을 들고 손을 자, 나서 이렇게 할 때는 자, 어깨뼈 내리고 능형이 올라가면서 여기 중간 부분을 들어서 이 중간 부분을 위로 들면서 개를 이 경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어깨뼈 내리고 어깨뼈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반대 한번 해볼까요? 자 반대 자 어깨뼈 하각을 내리고 이 부분을 들어서 어깨뼈 내리고 자 중간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른쪽 왼쪽 똑같이 내리고 오른쪽 왼쪽 중간을 같이 들어서 자 목뼈랑 연결 경추랑 연결해서 정수리가 옆으로 갈 수 있게 어깨뼈 내리고 2, 3, 4, 5, 6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어깨뼈 내리고 자 몸속에서 골반 속에서 올라와서 능형 능형을 내리고 경추가 가게 앤 올라오고 반대, 또 A1, 2, 3, 4, 5, 6 자, 올라올 때도 그렇죠. 어깨뼈 누르고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팔 깍지 껴서 이렇게 하늘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뮬레이션 좀 한번 돌려보세요. 자 얼굴을 들어야 될까요? 자 내가 깍지를 꼈으니까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 쪽으로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이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어깨를 내렸는지 그리고 능형이 올라갔는지 자 그래서 그대로 자 어깨 내리고 골반 속에서부터 능형의 경추랑 가서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어깨뼈 먼저 내리고 능형 올라와서 자 어깨뼈 내리고 팔꿈치에서 얼굴이 아니라 요거 중간 부분이 길게 잡아당겨서 자 어깨뼈 내리고 어깨뼈 중간 부분을 잡아당기는 게 경추랑 연결되게 오케이 다시 어깨뼈 내리고 올라와서 다시 어깨뼈 누르고 골반 속에서부터 척추가 올라가서 어깨뼈를 뚫고 서로 반대로 멀리 가서 에이 다시 자 어깨뼈 눌러야 돼 어깨뼈 같이 들면 안 돼요 하강 누르고 하강 누르고 중간 부분 앤 하강 누르고 능형 중간 부분 올라오셨어요. 어이구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대사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바닥을 누르고 요 중간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자 요 상태에서 우리 한번 머리를 돌려볼까요? 자 머리를 돌릴 때 자 이렇게
우리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머리니까, 머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고, 지금 어깨 안정화 운동이잖아요. 어깨를 안정화시키면서, 자, 이 부분에 막대 사탕을 들어 올려서, 거기서부터 길게 잡아당겨서,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내려갈 때도. 내가 이렇게 360도를 돌아갈 때, 어깨뼈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지 않게 누르고 있으면서, 누르고 있으면서, 누르고 있으면서, 그렇죠.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잘하는 건 어색하죠. 다시 거꾸로 자, 어깨뼈 누르고 자,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죠. 어깨뼈 오른쪽 왼쪽이 자꾸 살펴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나 한쪽이 찌그러졌나 그러면 같이 누르면서 내가 누르려면 오른쪽 왼쪽이 어떤 힘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깨뼈 누르고 중간 부분을 들었는지 체크해보세요. 자, 내가 라운드 숄더였어요. 한 번 더 뒤로 가서 눌러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똑바로 앉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앞뒤 확장을 하셔서 어깨뼈 하각 올라오는 에너지가 점차점차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 어깨 안정화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손 한 번. 손 한번 들어서 밀어봤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이렇게 대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 동작. 자, 손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죠? 자, 뒤에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한 건 아니겠죠? 앞에서도 이상해 보이죠? 그죠? 자, 앞뒤 확장해서 어깨뼈 하각 누르고, 중간 부분이 올라가서, 자, 어깨뼈 하각을 누를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목이 내려와요. 자, 그걸 이기고, 능형이 올라갈 때, 팔꿈치가 올라가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올라가고 누르고 올라가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원래 좀 이랬었어 그럼 이게 좀 다르겠죠 이게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 중간 부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윗팔에 또 아랫팔에 전혀 새로운 곳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윗팔을 들고 윗팔과 아랫팔의 길이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여기가 들려서. 근데 내가 이 어깨뼈를 내리고 지금 윗팔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아랫팔에 새로운 길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극이 좀 새롭게 올 수 있고 내가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어떻게 다른가 계속 느끼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삐뚤어져 있었는지 어디가 안정화가 안 돼서 내가 50견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통증, 파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나 또는 고생을 했었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맞춰야 내가 균형적인 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셔서 스스로 조절하시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깨 안정화 하셔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동작에 적용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동작들 있죠? 그 동작을 문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팔을 쓰고 있지?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춰져서 쓰고 있구나. 또는, 아, 내가 이렇게 좌우가 달랐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때 조절하셔서 되도록이면 균형적인 움직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